선호공! 기계군단을 격파하라! 이 정도인가? 천계 왕자의 힘은? 난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어떤 나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진현이님과 약속했다! 뭐라고? 진현이? 진현이라 하였느냐? 감히 스승님을 조롱하는 것이냐? 어? 내가 바로 진현입니다! 스승님, 어째서? 많이 놀랐나 보군. 이제 더 이상 네가 알고 있는 진현이 아니다. 스승님이 저런 악마가 되었다고? 그럴 리가 없어. 스승님, 정신 차리십시오. 진현인과 우리 108요괴는 이제 완벽히 한 몸이 되었다. 분에 넘치는 힘을 원했던 것이 실수였지. 진현이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니까 악마가 감히? 강력한 힘이 없는 정의는 무기력할 뿐이다. 내가 새롭게 얻은 이 힘으로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감히 내 앞을 막지 마라! 이거 싱겁군.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것인가? 저렇게 위험한 악마를 세상에 내보낼 수는 없어! 죄송합니다, 스승님. 웃기지 마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부질없는 발버둥일 뿐이다! 서로군! 각오해라! 건방진 녀석! 덤벼라! 간다! 끝장을 내주마! 천세야. 스승님! 정녕 네가 아끼는 스승에게 칼을 휘두르려는 것이냐? 멍청한 녀석! 역시! 한때의 스승을 공격하지는 못하나 보군! 비겁한 술수를 쓰다니! 강인한 육체에 포기를 모르는 정신력! 이대로 없애기에 아까운 녀석이고 널 마족으로 만들어 내 부하로 삼아주마!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시변에서 꿈틀대는 악령들의 원한이야! 인간의 마음속 어둠을 일깨우고 악으로 물들여라! 마귀마! 모든 게 기억났어. 스승님의 정체가 대마왕이었다니. 그래, 네 스승인 진현이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악의 힘에 손을 댔지.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했던가? 너도 스승의 뒤를 따라 마족이 되어버렸어. 전세태자에서 혼세마왕이 된 거지. 혼세마왕? 네가 혼세마왕이란 이름으로 마족들의 선봉장이 돼서 저지른 숱한 악행들을 기억 못한다는 건 아니겠지? 모두 기억한다. 그런데 너의 진정한 목적은 뭐지? 왜 내 기억들을 되살려준 거냐? 넌 자신이 천계의 왕자였다는 과거를 깨닫고 나서 대마왕을 막으려 했지. 하지만 그 대마왕의 정체가 실은 네가 그토록 따랐던 스승 진현인이란 걸 알았을 때도 대마왕에 맞설 수 있을까? 네 그 잘난 검으로 스승을 공격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그건 네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과거에서 도망칠 순 없다. 난 네 어둠 속에서 태어난 그림자니까 영원히 스승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갖고 괴로워해라. 스승님, 어찌하여 108요괴의 힘에 손대신 겁니까? 그림자를 짊어지고 빛을 향해 나아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혼쇠마왕! 감히 내게 소멸 전자탄을 들이댄 녀석! 진정하십시오, 타락마왕님. 분노가 가라앉질 않는군. 혼쇠마왕이 내게 소멸 마법을 걸었을 때의 고통이 아직 남아있다. 그 후유증 때문에 아직 완전한 힘도 찾지 못하고 있어. 혼쇠마왕은 거둬준 은혜도 모르고 주인의 손을 문 사냥개지요. 어디에 숨어있든 제 손으로 반드시. 진정해라, 질투마녀. 목줄을 끊고 달아난 사냥개는 절대로 주인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지 못하는 법. 녀석은 반드시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날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주면 돼. 하지만 이렇게 약해진 상태로는 녀석을 굴복시킬 수 없다. 하루빨리 전설의 전자탄을 손에 넣지 않으면 안 돼. 송구합니다, 타락마왕님. 두 번의 실패는 용납하지 않겠다. 지 전자탄을 빼앗아 오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12신마 서생원을 보냈습니다. 지금쯤이면 서생원이 손오공을 따라잡아 마주쳤을 겁니다. 서생원? 녀석은 지난번 손오공이 목숨을 잃지 않았던가? 죽어가던 서생원을 기계병사로 다시 살려냈습니다. 지금은 손오공에 대한 복수심으로 활활 불타오르고 있지요. 게다가 녀석은 이제 한번 싸웠던 상대에겐 절대로 지지 않는 신무기를 가졌습니다. 서생원이! 이 끈질긴 녀석! 분명 그때 폭발로 죽은 줄 알았는데! 지치지도 않고 우리 앞을 막아서고 있네! 나를 보고 끈질기다고? 당연하지, 선어공! 네 녀석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가 다시 되살아났으니까! 각오해라! 내가 겪은 고통을 너도 겪게 해주마! 서생원 씨! 우리 같은 12신마인데 꼭 앞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평화롭게 보내주는 게 어때요? 평화? 물론 평화롭게 보내줄 수 있지! 전설의 전자탄 두 개만 넘겨준다면! 뭐? 아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드려야겠군요! 전설의 전자탄이 어디 있더라? 안 되는 겁니까? 허허! 이거 안 된다는데요, 서생원 씨? 못 말려, 정말! 재롱은 다 끝났느냐? 어차피 너희들을 무사히 보내줄 생각은 없었다! 전자탄을 빼앗기기 전에 먼저 목숨을 내줄 생각이었으니! 누구 맘대로! 빼앗아갈 수 있다면 빼앗아가 보시지! 예, 덤벼라, 서생원! 잣담은 여기까지라군! 자, 기계병사들이여! 쏴라! 자, 받아라! 하하! 맛이 어떠냐? 제법 매섭군 그래! 우리도 있다는 걸 잊지 마! 전자탄은 내줄 수 없어, 서생원! 그렇게 나와야지! 그래야 내가 비장의 무기를 준비한 보람이 있잖아? 뭐? 비장의 무기? 조심해, 선호공! 느낌이 좋지 않아! 무적투시한 발동! 자, 선호공! 다시 한번 덤벼보시지! 이번엔 좀 다를 테니까 말이야! 덤비라면 못할 줄 알고? 간다! 어쭈! 운 좋게 피했어!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공격을 다 피하고 있어! 서성원이 분명 무슨 수를 쓴 거야! 운 좋게 피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된 거냐, 선어공? 좀 전에 그 당당한 기세는 다 허풍이었나 보지? 뭘? 잠깐 진정해, 선어공! 이번엔 내가 나서야겠어! 청계의 공주답게 머리가 영리하군 그래. 맞아, 너희들의 공격은 전부 내 기계병사들에게 분석되고 있지. 뭐라고?
네 어깨에 앉은 초소형 기계수 덕분이야. 초소형 기계수? 파리? 파리라니! 그런 이름으로 부르면 곤란하지! 이 녀석은 내가 심혈을 기울인 끝에 탄생시킨 기계수다! 그동안 이 녀석들이 전설의 전자탄을 찾으러 뛰어다니고 또 이무킨과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들을 모두 지켜봤지! 우리 감시했구나! 비겁한 녀석! 눈치채지 못하게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야! GP 책임은 100점 100승! 이 녀석 덕분에 너희들의 전투 방법과 습관, 약점까지 모두 파악해냈다! 알겠어? 너희들의 공격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야! 미리 예측해서 피해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럴 수가! 저 말이 사실이라면 내 전투 방법과 약점까지 모조리 분석당했단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 네 전투력은 너무 약해 빠져서 분석할 거리도 없었는데 뭘. 그런가요? 에휴. 선호공, 역시 한자 마법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어. 좋아, 그렇다면 넌 어떠냐? 어허, 자신만만하군. 어디 덤벼보시지. 전사의 영혼에서 서르는 불길이여! 정의의 이름으로! 알고도 막지 못하는 공격은 없다! 불덩어리에는 물을 끼얹어 줘야지! 악을 불태워라! 불화!